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2호공의 사회를 맡은 배우 김소쿤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 한해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참 고단하셨고 혼란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연말에 관람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미안한 사람들이 몇 명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올해가 이제 탄생 2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전 세계적으로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음악들을 많이 준비했었어요. 공연도 준비하고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뭐 앨범도 준비했었는데 이게 다 뭐 비대면으로 바뀐다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베토벤이 봤을 때 참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니 내 생일 축하한다 놓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베토벤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모차르트는 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공연이 이제 공연을 뭐안 하기도 하고 공연을 아예 그냥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보라고 하기도 하고 오긴 오는데 한두 자리 세 자리 건너서 보라고 하기도 하고 참 관객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세 번째는 사실 이제 연주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늘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연주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좀 모셔놓고 연주를 해야 훨씬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몇 번은 아무도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공연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공연 같지가 않고 연습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이에요. 크라운에서 크라운의 전 이름도 잘 지어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하여튼 그 친구한테 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왕관한테 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더 좋은 결과가 우리한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서곡입니다. 이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선배이니까 그의 음악성이라든가 그의 천재성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만큼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토벤이 생각했을 때. 베토벤이 생각했을 때 너무 가볍거나 혹은 좀 모차르트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통속적이에요. 뭐 굉장히 이야기가 뭐 자기의 뭐 귀족을 뭐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고 또 오늘 들려드릴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는 굉장히 스페인의 유명한 바람둥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속적이고 좀 미안하게 말하면은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게 내용이 너무 좀 가벼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돈 조반이 이탈리아로 말하면 돈 조반이고 또 스페인어로 말하면 돈 후앙, 영어로 말하면 존, 그러니까 돈이니까 미스터 존뭐 이런 뜻이고 뭐 우리나라로는 뭐 요한 뭐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돈 조반이가 굉장히 참 스페인 세비야의 전설적인 바람둥이에요. 뭐 누구를 꼬시다가 혼나서 도망가는 길에 또 누굴 꼬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의 하인인 카탈로그라는 사람인데 이 수십 명의 여자를 꼬셨다라고 굉장히 재밌는 노래도 있죠.
돈 조반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대성공 이후에 모차르트의 자신감이 절정일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탈리아의 극작가가 있어요. 로렌조 다 폰테한테 극본을 의뢰하고 초고를 프라하로 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곡은 금세 완성을 했는데 이 서곡만큼은 좀 고민이 많아서 당일 새벽에 만들었다고 해요. 오페라 공연 당일 새벽.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바니 서곡이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돈조바니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장중하게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 서곡의 중후반부는 재밌게 흘러가긴 하는데 초반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뭐 피가로의 결혼이나 무슨 마술피리 같지 않은 어떤 좀 무거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자, 처음에 이제 돈조반니를 프라하에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가수의 연습 부족으로 그날 공연을 못하고 그날은 이제 피가로의 결혼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1787년에 프라하 극장에서 초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베토벤은 굉장히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를 이게 비난했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하이든은 돈조반니를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의 서곡 한번 들어보시죠. 서진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올해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올해의 마티네 콘서트의 마지막이 될 텐데,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운명. 데스티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2020년의 운명은 어떠셨어요? 참 고단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고, 또 사실은 2021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베토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과 운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굉장히 어려움, 청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좋은 곡들을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약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운명을 이겨내기도 한 작곡가가 베토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베토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베토벤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후대의 그 제자였던 안톤 신들러가 이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 자, 2021년은 어떤 문을 두드릴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베토벤이 주는 교훈처럼 운명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운명을 좀 극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토벤이 그랬던 것처럼 2020년을 우리 1년을 기대해 보면서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음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년 한 해도 극복하시면서 이겨내시면서 2021년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이제 1악장만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4악장을 전체로 한번 다 들어볼게요. 알레그로 콘브리오, 안단테 콘모토, 스케르초 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알레그로 악장인데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올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년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